저도 그냥 은행 갈 걸 그랬어요. 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똑나.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여기저기서 다른 회사들 성과급 소식 많이 들으셨죠? 근데 제 주변 지인들 반응을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이렇게 해외에 뭔가 물건 팔아서 돈 버는 회사들 성과급은 많이 받는 게 부럽긴 한데 그렇게 배가 아프진 않대요. 근데 은행 성과급은 유독 배가 아프다, 화가 난다 라는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과급이 얼마나 나오길래 성과급 잔치라는 말이 나오냐. 지난해 성과급을 올해 이제 지급하는 거잖아요. 기본급의 한 200%에서 많은 회사는 400%까지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이래요. 그리고 성과급 전체 규모도 희한한 게 은행 직원 수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근데 성과급 지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늘어서 1조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근데 왜 그 돈 잘 벌어서 직원들이랑 나누겠다는데 뭐가 문제인가, 왜 은행 성과급에 화가 날까,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2017년부터 5대 은행 성과급 규모가 매년 1조 원이 넘었대요. 근데 2017년부터 어떻게 이렇게 성과급을 많이 줄 수 있었지 생각해보면 가계대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출받은 돈, 우리가 대출받아서 이자 열심히 내고 그걸로 이제 수익 많이 내서 준 거잖아 라는 거고, 그리고 지난해 특히 은행이 어떻게 돈을 잘 벌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금리가 높았잖아요. 은행이 뭔가 경쟁력 있게 영업을 한 게 아니라 페드부터 한국은행,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기 때문에 그 덕에 예금금리도 올렸지만 대출금리 올리고 그래서 예대마진 수익을 늘린 거죠. 한마디로 앉아서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돈을 잘 벌 수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은행이 그러면 금융소비자들의 복리후생을 나아지게 뭔가 노력을 했는가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일단은 예금금리랑 대출금리랑 올라갈 때 속도도 다르고 내려갈 때 속도도 다르다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올라갈 때 뭐 예금금리도 오르고 대출금리도 오르면 뭐 그나마 나은데 예금금리 이 정도 속도로 오른다고 하면 대출금리 이 속도로 오른다는 거죠. 또한 정말 사소하지만 아니 은행 문 여는 시간도 지금 코로나 다 끝나고 우리가 엔데믹 분위기로 다 일하고 있는데, 나도 회사 나가서 일하는데 왜 은행 업무 시간은 그대로지? 연말 연초에 한번 이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은행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계속 이 이슈를 끌고 오다가 결국은 마스크 전면 해제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정상화가 된 거죠. 한마디로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은행이 우리한테 해주는 건 뭐지? 우리가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뭔가 바뀌고 있나 하면 그렇진 않은데 앉은 자리에서 중앙은행이 금리 올려준 덕에 돈 많이 벌고 그걸로 성과급 잔치한다고?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겠죠. 이진환 기자가 이열제에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다뤄졌잖아요. 근데 그때 미처 못 담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은행 이야기인데요.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은행들의 대출이, 은행들의 돈이 원래는 기업 대출로 많이 나가던 게 그 이후에 가계 대출로 방향이 전환됐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영향으로 2000년대에 가계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야기가 사실 IMF 맥락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데 시간 관계상 생략이 된 것 같았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IMF 이전까지는 대기업이 주도해서 근데 빚을 곁들여서 성장해온 모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의 성장 모델이 좀 그런 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었던 빚에 문제가 생기면서 외환위기가 왔고 결국은 IMF 구제금융까지 신청을 하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후 회복 과정에서는 이 기업들의 부채를 줄이는 데 굉장히 주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부채 줄이는 건 좋지만 안정화될 수 있지만 기업이 사업을 일으키고 성장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원래 빚을 내던 방식을 못 쓴다? 돈을 못 빌려온다? 라고 하면 남은 방법은 주식이죠.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 미천을 구하는 방법. 그래서 이때 IMF 이후에 자본시장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열려요. 이걸 자본시장 자유화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근데 또 희한한 게 외국인들이 한국의 자본시장이 열리고 나서 주식 투자를 많이 한 게 특히 금융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례로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1997년 말의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이 0%였던 은행인데 2003년 말에는 73.6%까지 외국인 지분이 올라갑니다. 그만큼 은행에 외국인 지분이 많아진 거죠. 그리고 뭐 제1은행이라든지 한미은행, 외환은행 이런 것들은 아예 외국
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인데요. 외국인이 소유하게 된 은행들 먼저 가계대출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사실 서구권에서는 이 가계금융이란 게 1980년대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자기네 본토에서 이미 성장한 가계대출 방식을 우리나라로 들여온 건데 가계대출의 메리트가 뭐냐, 은행 입장에서 메리트가 뭐냐 하면 일단은 담보 비율을 굉장히 높게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기업대출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올해는 실적이 괜찮을까? 영업 잘하고 있나? 문제는 없나? 이거 갚을 상환 능력이 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은행에서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가계대출은 그런 것도 안 해도 되니까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연체율도 기업대출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여러모로 괜찮은 사업으로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이 외국계 자본이 소유한 은행들 먼저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국내 은행들도 따라서 가계대출 쪽으로 우리도 옮겨가야겠다, 요걸 적극적으로 사업을 늘려가야겠다라고 하게 된 거죠. 거기에 플러스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가계대출 활성화가 메리트가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IMF 겪으면서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줄어든 상태이긴 한데 어쨌든 경제를 살리긴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를 살리려면 뭐 소비도 늘어야 하고 일자리도 늘어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정부가 주목한 게 집입니다. 집. 주택 수요가 늘어나면 건설 부문이 살아나죠. 근데 건설 부문이 특히 파생되는 어떤 일자리 창출 효과라든지 뭐 혹은 여기 납품업체라든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에 효과를 좀 내기가 좋은 부문이에요. 그래서 주택 수요를 일단 촉진해서 이 건설 사업 일으키고 건설 사업으로 경제 일으켜보자 라는 플랜을 갖고 주택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시켜줍니다. 요즘은 뭐 개인 중에 대출 없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사실 IMF 이전까지는 개인이 대출받기가 되게 어려웠대요. 정부가 뭐 주택담보대출부터 전세대출, 신용대출 이런 것들 규제를 많이 풀어주면서 굉장히 빚을 받는 가게가 많아졌고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폭발적으로 가계대출 규모도 증가를 하게 됐죠. 한국은행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게 2002년부터 있어서 2002년에는 400조 원대였는데 가계대출 규모가 지난해 4분기에는 1749조 원에 달하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이게 작년 4분기 생각해보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 대출을 줄이거나 뭐 신규 대출을 안 받거나 뭐 이런 가계가 많았기 때문에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계 부채 규모가 줄어든 거였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로 거의 4배 이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왜 올해는 유난히 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은행 규제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요건 또 한편으로는 정부가 좀 이슈를 주도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부터도 은행이 공공재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해서 은행이 공공재인가? 라는 논란이 또 있기도 했거든요. 은행이 공공재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공공재라면 누구나 이 공기와 물처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용도 높은 사람한테 대출 잘 나오고 그리고 뭐 특판예금도 너도 나도 가입하고 싶은데 줄 서야지 한정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공공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은행들 너네 예대마진 그 예금이랑 대출 차이 그걸로 돈 버는 거 좀 자제해 예대마진 줄여 라고 강요하는 것도 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뉴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 혹은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사기업이 자기네 주요한 그 어떤 사업으로 돈을 버는 거고 은행은 그게 예대마진인데 그거 돈 벌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한편으로는 은행은 핵심적인 사업 미천이 우리 같은 예금자들이 낸 예금이잖아요. 그걸로 대출 돌리고 해서 그 차이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리고 은행이 망하면 혼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기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혹시 망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개인들한테 피해가 직접적으로 오기 때문에 또 정부 입장에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좀 애매한 공공재는 아니지만 사기업이지만 그렇다고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그런 좀 애매한 면이 있죠. 약간은 공공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옛날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지금 시중은행 5대 은행이다 하면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일단 KB국민은행 있을 거고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NH농협, 하나은행 뭐 이렇게가 5대 은행이죠. 우린 이 5대 은행이 굉장히 익숙한데 사실 IMF 이전을 보면 조한제 상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낯선데 조흥은행, 한일은행,
상업은행, 서울은행 한 군데도 못 들어보셨죠? 여기가 지금은 다른 은행으로 이게 이어졌거나 아니면 없어진 은행들인데 원래 90년대 중반에 잘 나가던 은행들은 여기였어요. 근데 당시에도 예대마진 수익에만 의존을 하다가 결국은 IMF 때 어려워져서 다 이 은행들이 망한 거거든요. 25년이 지난 지금 어떤 모습인가, 지금 잘 나가는 은행들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전히 이제 고금리로 벌어들인 돈들, 이제 직원들 성과급 퇴직금 퍼주는 데 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여전히 은행들이 번 돈을 어떻게 벌었나, 80%가 예대마진으로 번 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이 지금 그렇게 한번 망해봤고 세월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뭔가 새로운 사업이나 혁신이나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방식에 의존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은행 성과급 좀 화났는데? 이게 맞아? 라고 느끼는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똥나가 습관이 됩니다. 세상에 사실은 경제를 주제로 한 강의가 되게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경제 뉴스를 보고는 싶은데 보는데 70% 이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혼자 읽자니 너무 거리감이 느껴져요. 그리고 주변에서 뭐 투자 성공했다, 뭐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에 너무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나는 돈을 버는 데 관심은 있지만 그게 내가 뭐 일확천금을 벌어서 큰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나만의 속도로 차근차근히 잘 벌고 모으고 또 쓰면서 오래오래 잘 달리고 싶다, 이런 분들이 저희 레이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